항상 허브 원조들이 뭡니까? 기아학 같은 거 넣어도 돼요? 주상성구예요. 저분인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신고중학교 3학년 이신이라고 합니다. 중학교 3학년이에요? 네. 16살. 16세? 네, 16세입니다. 16살이라고? 이야, 몸이 진짜 이건 16살 몸이라고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이 경력도 보니까 씨름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전국대 4관왕을 씨름을 계속 하시지 왜 격투기 쪽으로 전향을 하게 됐는지. 제가 어머니가 북한에서 매석에 쌍둥이 동생이랑 저랑 중국으로 탈부하면서 저희 낳고 엄마가 저희 때문에 돈 벌려고 농장했어요. 이게 하다가 아파가지고 허리가 수술해야 돼요. 고맙고 좀 미안하지. 운동이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좀 성장길에 들어서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몸이 아프다니까나 거기에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내가 해주지 못하니까 그런 쪽에서 좀 마음이 많이 아프고 좀 그러네. 빨리 크고 싶어요. 돈 많이 벌고 싶어서요. 돈 벌어서 엄마를 좋은 병원 데려가서 아픈데 고치고 싶어요. 인천에서 온 18살 김요한입니다. 소리가 들리나? 받았다. 아버지 밥 먹었어요? 아직 시작은 안 했고 이제 할 건가 봐. 좀 있다 기다리고 있어요. 긴장하지 말고 잘해. 지금 다 하던데 왜 하는데 지금? 말이 없네 아빠가. 네. 어느 날 아버지가 간이 안 좋다는 판단을, 그러니까 진료를 받으셨는데, 야 요한아 너 아빠가 간이 진짜 아파서 간이식 해야 되면 요한아 너가 해줄래? 저는 당연히 해준다고 그랬죠. 제 간에 한 3분의 2를 떼서 아버지한테 이식하고 그렇게 했는데 암이 다시 재발을 했어요. 그게 폐암으로까지 전이가 됐어요. 근데 솔직히 여기 온 사람들 중에 사연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힘들죠. 아, 나는 그 상황들 다 이겨낼 거다. 뭐 내 병들 다 이겨낼 거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그냥 제 자신을 이겨내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야, 이건 둘 다 효자들이라 누굴 보면 참. 성권 오케이. 오케이. 2020년 그리고 장래가 더 기대되는 두 명의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다가 정신적으로도 지켜야 될 게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에요. 오, 헤리킹 연결. 주신답게 킥이 좋았습니다. 다시 가운데로. 어퍼 좋았습니다. 네, 안면처럼 위쳐 비켜 치른다 셈어퍼. 김요한 선수가 지금 타격이 나가는 타이밍이나 각도가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네. 자, 이신 선수의 움직임들이 좀 침착하면 좀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빨간색은 아예 한 줄을 모르는 것 같은데 이신. 씨름만 해서 네, 주먹을 아예 휘둘러요. 아, 다시 한번 안면 퍼시. 김요한 선수 패스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블루투스 패스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경기가 끝납니다. 김요한 선수와 이신 선수였습니다.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더 올라가면 위험할 것 같아요. 성인 도전자들 버티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몇 년 더 열심히 하셔서 그때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김요한 도전자의 친누나가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누나한테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제가 많이 어린데 어렸을 때부터 누나 손에서 많이 컸었는데 오늘 이렇게 아침부터 같이 와서 누나가 와서 응원해주고 했는데 멋진 모습 보여주지 못한 것도 너무 미안하고 좀만 더 잘했으면 됐을 것 같았는데
제가 잘 못한 것 같아서 오늘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저한테는 아직 너무 애기 같은데 또 여기 와서 보니까 남자 같기도 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동생 이런 모습을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프고 울지 말고 누나한테는 연희가 최고 멋있다. 울지 마. 네. 귀신 도전자 한번 하고 싶은 얘기 있어 한번 해보세요. 엄마 병 빨리 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